전체적으로 보니까 노래를 다 아는 것 같지는 않고 딱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을 인솔해 주신 그 선생님들이 계세요.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시킨 듯한 영감입니다. 오늘 저희 자랑스러운 모교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후배분들을 인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자리해 주셨거든요. 선생님들 혹시 어디 계십니까? 아, 선생님 계시네요. 자, 세 분 계십니다. 먼저 권오갑 선생님,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, 김윤영 선생님, 선생님 세 분께서 오늘 또 학생들을 인솔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매번 대부분 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권오갑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덕분에 학교도 잘 가고 뭐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3학년 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선생님과는 지금 뭐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지내냐면 서울에서 따로 이렇게 선생님 만나 뵙고 뭐 같이 이렇게 식사도 자주 하고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내가 너랑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1년 정말 소중한 시간 보냈지만 유일하게 하나 너한테 실패한 게 있다. 그래서 뭡니까? 그랬더니 내가 너 진학지도를 실패했다.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 가서 잘 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실용음악과를 보냈어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, 오늘 이렇게 인솔교사 선생님 세 분과 우리 23명의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내일 또 학교 등교를 해야 돼서 오늘 이 공연, 이 무대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이 추억을 사진으로 좀 남겨주세요. 괜찮습니까?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쪽으로 돌아오세요. 뒤쪽으로 도시고 가까이 뭉쳐주세요. 가까이 뭉쳐서 앉아주세요. 더 가까이. 더 가까이. 자, 내가 어디로 갈까? 자,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진 촬영할게요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찍을게요.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는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. 하나 둘 셋. 네,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후배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